네, 안녕하세요. 리몰리티 K입니다.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. 레이저 이런 수입사와 함께 저희가 기획하고 요청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수입을 하는데 조만간 또 수입할 예정인 게 게오파우스 아발리오스나 요즘 수입이 안 됐던 그런 것들. 이번에도 수입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희 축양시설에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애들을 저희 집으로 받았습니다. 셀핀 테트라랑 리얼 저먼 라미네즈예요. 그래서 셀핀 테트라는 여러분 처음 보실 텐데 제가 2013년에 제 블로그에 처음 소개한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. 셀핀이라는 이름답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꽉 늘어지고 수컷이 정말 지느러미 늘어나요. 근데 움직임이 없습니다. 거의 약간 미이라가 떠다니는 느낌? 이런 느낌의 암수 차이는 지느러미로 이렇게 구분이 가고, 그래서 관상적인 매력은 좀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리얼 저먼 라미네즈는 라미네즈의 개량의 기본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유명한 친구죠. 근데 리얼 저먼은 한동안 국내에 잘 안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. 적응이 되고 축양이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수입을 또 했어요. 그래서 셀핀 테트라, 리얼 저먼, 라미네즈, 호주 페어, 아무튼 저희 사이트에 신규 입고 리스트에 쫙 다 올라가 있습니다. 보시면 되고요.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입된 애들 중에서 특징이 있고 좀 재밌는 애들, 아 이건 키워보고 싶다 하는 애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셀핀 테트라, 리얼 저먼, 라미네즈였습니다. 안녕!